아버지! 저기 잡아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들어가서 씻으면 돼요. 구조조정을 하냐고. 이거 다 기획본부장님 때문 아니냐고. 아니, 꼭 그렇게 말할 건 아니지. 어쨌든 최종 결정자는 사장님이시잖아. 아니 왜 그래 왜. 내가 뭘 어쨌다고. 아, 백호씨 괜찮아요? 아이 참, 제가 무슨 사고라도 당했었나요? 여기 손수건 잘 썼어요. 내가 깨끗이 빤다고 빨았는데. 아, 안 돌려줘도 되는데. 아, 비누 냄새. 아, 근데 아까 계란 맞은 데 괜찮아요? 안 아팠어요? 몰라요. 아팠는지 어쩐지 정신이 없어서. 아까 백꽃이 너무 멋있더라. 그냥 몸을 가리지 않고 사장님을 보호하려고 감싸는데 정말 계란 아니라 뭐가 날라올지 어떻게 알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들 그러세요? 정말 신부장님 이제 안 나오신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보고 싶냐? 그러게, 난 신부장님 좋아하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팀장님 앞에서는 그런 얘기 그만해요. 중간에서 얼마나 입장이 그렇겠어. 응, 아까 로비에 있던 애기 엄마 누군지 알아봐. 예. 아이고, 김혜석 형군. 이제 못 뵐 것 같아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도 있고요. 아, 자, 저 만지세요. 예. 자, 그동안 김영권이 우리 회사에 바친 세월과 공헌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저야 뭐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라 어디 뭐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나무나 키우며 여생을 보내도 됩니다만은 이번 감원 인사에 왜 서우진 연공 같은 친구가 포함됐는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요. 아니, 서우진 연구원이라면 얼마 전에 스카우트해서 온 친구 말입니까? 예. 외국 연구소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지만은 고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들어온 친구입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런 친구까지... 아니... 네, 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대체 이번 가문 인사 기준은 뭐였나?
무슨 말씀이신지. 연구소 서우진 연구원은 무슨 이유로 이번 감원 대상에 올랐나? 서우진 연구원은 이번 냉동 해물만두 실패 때문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서우진 연구원이 냉동 해물만두 기획했나? 자는 지금 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는 거야? 이번 감원 대상자 최종 명단 다시 가져와. 예. 나가봐. 자회해야죠. 오늘 야근을 해서라도 무조건 컨셉 잡아야 되니까. 아, 팀장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되냐고요. 맞아요. 솔직히 저 신부장님 생각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요.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다들 코파트리고 있을 거예요? 신부장님 저한테 형님 같은 분이세요. 솔직히 로비에 나가서 피켓 시위에 동참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회의 진행하려고 하는 팀장님께 서운해요. 윤대리, 자꾸 왜 그래? 그럼 다 같이 나가서 피켓 시위에 동참할까요? 아, 그러다 우리도 잘리면 어떡해요. 아, 그래, 그건 좀 아니다. 피켓 시위에 나가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다음은요? 여기 윤대리님 같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입사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신부장님이에요. 저도 가슴 아프고 어떻게든 하루빨리 신부장님 복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고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긴 회사고 우린 여기 직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해야 하고 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팀장님 말이 맞아요. 다들 우선 회의 진행해서 컨셉 잡고 그 다음에 신부장님 위한 대책도 얘기해보고요. 그래, 우리가 할 일은 해야지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지. 나 팀장 말대로 회의 진행하자고. 자, 이제야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분위기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랜만에 커피 쫙 돌리겠습니다. 어이, 강백호! 뭐야? 다 죽었을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쌩쌩하네? 조금 전까지 죽어있었는데 백호 씨 목소리 들으니까 살아나네. 아이고,